여보세요? 아, 나예요. 아, 예.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간다고. 아, 알았어요. 예. 아, 오늘은 더 써오신 거 없으세요? 빚북적 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 편집장도 참 잘 쓰신다고 감탄하더라고요. 앞으로가 문제예요. 반도 못 썼는데 언제 한 권을 만들어요? 아, 1년이 됐든 좋으니까 차분히 쓰세요. 다른 전문직 여성들 보면 서너 달이면 한 권 내는 것 같은데. 아, 직접 쓰는 케이스는 드물고요. 대필 작가가 대부분 써주죠. 또 급히 쓰는 건 내용이 알차지 못하고요. 아, 시작해보니까 재밌지 않아요? 글 모이는 거 뿌듯하고. 좀 보람 있어요. 마음에 들게 써지면 아주 행복하고요. 예. 글 쓰는 게 정신 작업이고 아주 힘든 건데 그만큼 만족이 따르죠. 노고만큼. 앞으로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. 아, 여자들 보면은 맥주가 어울릴 여자, 소주가 어울릴 여자, 양주 어울릴 여자 있는데 그 단장님은 와인이 딱 어울리세요. 어떻게 들으면 칭찬 같고 어떻게 들으면 술꾼이라는 소리 같네요. 아유, 맥주, 소주 어울리는 여자는 많아도 와인에 어울리는 여잔 드물죠. 그런 생각은 또 어떻게 드셨어요? 아, 언젠가 뭐 물건 살 일이 있었는데 장사는 아주머니 목소리가 참 걸지고 타금해요. 돈 치르면서 이 아주머니는 참 막걸리가 어울리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. 그때부터 가끔 사람과 술 연관지는 바로 생겼습니다. 정 선생님은 어떤 술이 어울리시는데요? 아니, 어떤 술 어울릴 것 같으세요? 맥주는 아니고 양주 아니면 소주. 맞습니다. 그럼 이 술 안 받으시겠네요. 달짝지근해서. 아니요. 오늘 저도 와인이 맛있는데요. 미인이랑 마시니까. 장 선생님은 참 인자하시고 다감한 분이세요. 댁에서도 화 같은 거 별로 안 내시죠? 예. 못 냅니다. 마음이 약해서. 사장님 또 약주 드시는 거 아니에요? 한 기사한테 전화해봐요. 네. 네. 다녀오셨어요? 네. 네. 들어오셨어요. 왜 너 혼자 서 있어? 승미기 집에 내려오라고 그래. 승미 없어요. 왜 없어? 별장 갔어요, 영미랑. 오라고 그래. 아유, 지금 시간이 몇 신데요? 아줌마. 네. 한 기사님 들어오라고 그래. 네. 아, 저 들어가요. 내 한기사 들어오면 얘기할게요. 누가? 네 한심한 얼굴 보고 싶지 않아. 사라져. 딸년들하고 짝짝꿍 맞아서 나 무 만들고 시원하냐? 에휴,
이 한심한 집구서, 이 한심한 이동재 인생. 부르셨습니까? 너 지금 당장 별장 가서 승민이 형이 태워와. 아, 이게 무한 게 이게 사장님! 나가! 나의 부부 문제 끼어들지 말고 나가! 마셨어? 얼마 안 마셔. 들어오는데 벌써 술 냄새가 훅훅 나더구만. 뭐 훅훅 나. 좋은 술 마셨는데. 좋은 술은 뭐 냄새 안 나나? 뭐 무슨 회식 있었어? 아니. 그럼? 아, 술 마신 상대까지 꼬치꼬치 보고해야 돼? 아이고 말 못할 게 뭐 있어 새삼스럽게? 밖에 일까지 일일이 알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아이고 다른 때 묻지 않아도 일일이 얘기하면서 이상하네 참. 아 저 금주 오늘은 뭐 좀 먹었나? 콩죽 먹고 싶대서 갖다 주고 왔어. 아 그럼 매일 먹고 싶은 것도 바뀌어. 당신 힘들게. 아이고 누구야 이 밤중에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정자야. 송자니? 어머. 아, 너 웬일이니? 좀 미안하지만요. 택시비 좀 먼저 좀 드려야겠다. 기사님, 얼마 나왔어요? 어떻게 된가 도대체? 어? 너네 집에 강도 들었어? 은주 아버지 계시지? 어, 저기. 그런 거야? 뭐 하려고? 어떻게 여자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냐고? 한번 가서 당장 물어보게. 하지마. 무슨 잘못 미친 게야? 났다니까 승리 아버지가. 아무리 이 사장이 그랬으려고. 송자가 그런 거짓말해? 송자 그동안 얻어맞고 살았대 몇십 년. 아이고, 목소리 낮춰. 아이고 살 떨려 정말. 그 어느 정도야? 봐줄 수가 없어. 아니 승미 엄마 그렇게 위하더구만. 아저 우리 명언이 때문에 부부싸움 한 거 아니야? 어이구 끝난 지가 언젠데 들어보니까 아주 상습적입니다. 자 조심 물어봐. 무슨 이유가 있겠지? 이 인간 가만 안 둬. 아주 망신 살뻗치게 할 거야. 아, 난 부부 일에 나서지 마. 당신이 언니야 동생이야.
우리가 어떻게 컸는데 자매랑 마찬가지란 말이야. 여보세요? 아, 정영. 나 이동재예요. 이 밤늦게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승미 아버지. 우리 승미 엄마 혹시 거기 안 갔습니까? 저 오셨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제가 술이 좀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실수를 했어요. 이제 우리 기사 연락해서 차 보낼 테니까요. 우리 승미 엄마 좀 태워 보내주세요. 아, 예. 알았어요. 예. 뭐래 그 인간. 차 보낼 테니까 승미 엄마 보내라고. 웃겨? 누구 맘대로? 아니, 남편이 보내라는데. 당신이 지금 얼굴을 못 봐서 그래. 좀 전에 승미 아버지 전화 왔는데 좀 이따 차 보낸단다. 나 안 가. 돌려보내. 간대도 내가 안 보내. 안녕하십니까? 네. 저희 사모님 모시고 오라고 해서. 승미 엄마 안 간다고 전해요. 무슨 일 가지고 손대디? 술 취하면 무슨 핑계거리든 잡아. 어제 얘기한 대로 오래전부터 맞고 살았어? 영미 낳고부터 손 올라오더라. 어이구, 진짜 끝내버리지? 바보처럼 맞고 살아? 애들이 크면은 안 그러려니 했지. 아이고, 답답아. 참을 걸 참고 살아야지. 너 같으면은 애 둘씩이나 낳고 이혼하겠네. 둘 아니다, 열이라도. 어?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사니? 말이 쉽지. 쉽지 않으면, 어? 아니,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리니? 짐승도 때리는 거 아니야. 아니, 네가 뭐가 부족해서 맞고 사니? 어? 나한테까지 싹 숨기고. 맞다 보니까 내 자신한테도 창피한데. 나 자존심 상해서 너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. 또 말하면 뭐하니? 대책이라도 세웠을 거 아니야, 무슨. 승미, 영미만 바라보고 살았어. 내 인생 이미 파장난 거. 걔네들 흠 없는 결혼이라도 시키려고. 걔네들은 몰라? 왜 몰라? 알지. 승미, 영미, 걔네들은 눈물로 컸어. 다 심장병 걸렸어, 걔네들. 어떡할 거야? 이제 더 이상 못 살아. 맞아 죽기 전에 이혼할 거야.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. 어? 상처들 내 눈으로 안 봤으면은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야. 남들 앞에서는 세상에 없는 마누라 대하듯이 잘해주고, 집안에서는 쥐잡듯이 잡아. 그동안에 나 숨도 한번 제대로 못 쉬고 살았어. 아직 멀었어? 다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여보세요. 나다. 아, 이제 들어와요.
오랜만이에요, 은주 엄마. 어떻게 송자를 그 지경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?